맑고 밝은 날, 9월의 가을날, 오늘은 인천으로 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수호 목사님 생명길교회에 가서 방어거리를 부흥사업에 만났습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손들 수많은 입들 수많은 입 가운데 부러지고 부서지고 안타까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일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변화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길가에서 쫓아다니는 즉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들어 변화된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뛰어든 헌신의 삶을 사는 받은 것 같은 줄 믿습니다. 한국 어린이 부흥사 옆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다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터가 간절함이 없습니다. 언제부터가 그 간절한 기도가부터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고 성경은 재단에 나타나야 되고 진정한 변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어지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 삶에 믿어질 때 옆에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재단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 주변도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쓰시는 한국 어린이 부흥사 옆에 기하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용 바디메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한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길가에서 따라갔대. 그냥 우리말처럼 어느 학원, 어느 사무실 거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기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사람 길가에서 예수를 쫓아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예수를 길에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는 연약하다고 부족한 자로 고백되어지고 간절함을 드려들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귀한 믿음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협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통성으로 주의 한 번에 치고 기도하려 합니다. 주여 아니 포스 이거보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결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고 해야 되나 갈등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주 나고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21만 4개 지역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코로나 전에 젊은 청년들 사역도 많아요. 근데 어린이 사역은 어디 가나 항상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개인적인 거지만 이 선교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어린이 사역. 거기에 기숙사에 아이들만 60명이 먹고 자고 매일 하지. 그거 하루 쌀만 해도 간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섬기는 교회, 세우신 교회가 한 26개가 있어요. 네. 거기는 치앙마이에서도 더 들어가야 돼. 치앙마이, 미얀마, 라오스, 접점입니다. 공산과들을 겨냥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노출이에요. 태국도 뭐 방콕이나 치앙마이 이런 데서는요,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미얀마와 라오스하고 접경기, 트라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복음이 미치지 못한 소수 종족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회를 26개 했어요. 설교를 한번 하려면요, 세 사람에서 해야 돼요. 종족 하나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한 10년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고
그래서 때가 됐다. 어린이들을 한번 우리 좋은 강사님들이 전문적으로 가셔서 이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때가 됐다. 이것을 제가 대표회장이 되기 전서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올해 대표회장 되면서 첫해 제가 우리 부흥강사님들 모였을 때 배우들한테 얘기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어.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요거를 여러분 오늘 좀 의논해 주실 게 한국 어린이 봉사협회 주체로 할 거냐 아니면 후원으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에서 주관을 하려면 주체 내지는 주관을 하려면 우리 한번 다 결의를 교체해야 되고 또 한번 모여서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무 위원들끼리 한번 더 모여가지고 결의를 할 거다 하는 거고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체나 주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 어린이 봉사협회에서 좀 후원을 하는 쪽으로 재능 아까 얘기한 재능 기부를 하는 쪽으로 해서 1차 한번 좀 그 마음이 맞은 사람 여기에 열정 있는 사람들만 일단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시도를 해서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것이 결과가 좋을 때는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정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사업화 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식사하면서 같이 논의 좀 하시고 제가 이제 함께 기도할 문제는 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해외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뭐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요. 저 필리핀 같은 데도 있는데 필리핀은 학교도 있죠, 기숙사도 있죠, 식당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펜션도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사실은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저희 강사님들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비량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현실이 약간은 지금 필요하고 제가 이제 거기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약 한 300이면 된답니다. 2박 3일 동안. 그리고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인데 그 300은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통장에 제가 100만 원을 제가 제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한국 어린이 협회에 혹시 카페에다가 이런 단독방 좀 이런 취지를 올려서 같이 함께 응원하고 후원하는 데 이런 것을 같이 기여해서 이 부분이 공통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이제 다음 세대를 좀 더 우리가 한국에 뿐만 아니라 해외에 마지막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맡아서 좀 공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저 박광호 목사님 전화드렸더니 나중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 같으면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자기가 후원해보겠다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의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사장님 시간 내주시고 오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셔서 기도도 하고 요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의사가 확정되면 그런 분들을 좀 잘 배치하는 것은 우리 또 회원 대신 우리 박영은 회원과 함께 잘 논의를 해서 뭐 그런 분도 한번 짜보고 좀 제가 조언도 받고 또 현지에는 목사님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보고 합니다. 여기는 이 조직 저 조직이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 조정환 목사님이 워낙 이쪽에 또, 언론계 쪽에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다 기사화해서 한번 한국에 좀 알리면, 우리 한국 어린 봉사회가 나름대로 제가 있으면서 큰 또, 하나의 그 열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제가 천만 원을 좀 목표로 해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후원을 받고 해서 지금 목표를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 모시랑 도끼로 하고 거기 또 선임되는 줄 알고 또 양질의 또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모 총장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사정과 사역과 비전을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열정은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연합하여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후회 없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서로 잘하는 것만 보고 가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작은 모임이 하나님 이 한국 강산과 마지막 때 하나님 땅 끝까지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현안의 문제와 기도에 하나님 하고자는 모든 영육간의 필요한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응답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적으로 모든 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열정과 구령이 만큼 채워주셔서 큰 일을 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식사는 오리 나들이. 오리가 나들이를 왔네요. 자, 유산무충 시래기 있어요. 오리 나들이. 아, 거기 예, 돌솥밥. 목사님 죄송합니다. 야, 진짜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그때 옛날 목사님. 아니 뭐 저 연락이 없잖아 지금. 아, 고추장. 아, 우리 고추장 주물라. 아, 제일 비싼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먹습니다. 여기 잘 드시는 거 알고. 여기서 보쌈 하나 시킬 거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여기서 여우야 하는데? 여기 여우야 이거 하고 생각하는데. 맞네, 좋지 않네. 어묵에. 거기 밥 시켰어요? 예. 이거 해주세요. 집이니까 잠깐 시켜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잖아. 아이고, 하루 저렇게 가시고 나면 집에서 얼마나 못 살라. 빵 맛있네, 빵. 그래, 완전 망고기 부자야, 망고기 부자.